수진아! 언제 왔어? 방금. 자, 이거 집에 가서 입어봐. 나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가 봐야 돼. 웬 옷이야? 드레스. 내 VVIP 의뢰인이 이브닝 파티 한다고 초청장 보냈더라고. 같이 가자. 진짜? 언젠데? 다음 주 일요일. 시간 괜찮지? 그럼, 당연히 괜찮지. 그래. 뭐야, 엄마? 드레스. 웬 드레스? 와, 너 시집 가냐? 어, 너무 이쁘다. 무슨 거야? 야, 쿵쿵물 쿵쿵물. 알았어. 찬영이가 사준 거야? 어, 파티 초청 받았는데 웬일로 같이 가자 그러네. 아, 좋겠다. 이런 건 영화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. 나도. 나 너무 떨려. 야, 벗어. 옷 터질라 그래. 아니야. 얘 왜 이렇게 작은 거 샀지? 내 사이즈 모르나? 이거 완전 초딩 사이즈다. 배에서 딱 걸려서 올라가지가 않잖아. 이거 배만 어떻게 좀 들어가면은 맞을 것 같은데, 어? 내가 한번 입어볼까? 안 돼! 원하시면 환불 처리 가능하세요. 근데 남자 고객님께서 그 드레스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. 아, 그래요? 아, 그럼 할 수 없죠. 그냥 입어야죠, 뭐. 네. 좀 빠지셨나? 내장 지방. 아니, 운동은 좀 해요. 이 복싱하러 다닌다더니만. 그만뒀어요.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. 차라리 나 다니는 헬스클럽으로 오지. 그러면 금방 효과 볼 수 있는데. 진짜요? 똥배까지 싹 빼줘요? 개미허리 가능? 뭐 열심히만 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. 거의 반 전문가인데. 거기 어디예요? 오늘부터 당장 가게요. 문자로 보내줄게요. 네. 거기요. 920kcal. 빨리 걷기 4시간. 계단 오르고 내리기 20분. 야, 탄수화물 답이 없다. 명심. 물은 충분히 마셔도 됩니다. 왜 그래? 맛 없어? 아니, 내가 요새 입맛이 좀 없어서 많이 먹어. 우리 오늘 밤바다 보러 갈까? 밤? 밤에 죽어라 운동해야지. 가긴 어딜 가냐? 으이그. 요새 회사 일이 많아서 밤에 일찍 자거든. 나중에 가자. 그래? 그래, 뭐 다음에 가자. 김굴주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뻔뻔했어요? 태어났을 때부터? 아, 나 못해. 그럼 내일 봐요. 글쎄, 나 내일은 운동 못 가는데. 왜요? 목표 달성했거든요.
진도를 너무 빨리 뺐나? 좀 천천히 할걸. 언제? 내가 밥 한번 살게요. 내일 지나고 나서. 그래요. 피곤할 텐데 푹 자요. 난 다시 병원으로 백. 아, 잠깐만요. 이거 아까 주려고 뽑은 건데 이거 마시고 잠 깨요. 졸릴 텐데. 오, 고생한 보람 있네. 제가 나중에 진짜 맛있는 밥 쏠게요. 약속 지키는 거예요? 그럼요. 오, 인간 승리다. 은근히 독하다 너. 나 상태 괜찮아? 가서 꿀리면 안 되는데. 내가 지금까지 본 배수진 중에 오늘이 최고로 이쁘다. 고찬양 개탔네 아주. 진짜? 야, 나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. 갔다 와서 라면 4개 끓여 먹어야지. 덕분에 드레스 잘 어울린다는 소리도 듣고 찬영이도 이쁘대요. 고마워요, 금주 씨. 네, 다음에 봬요. 김골주랑 친해? 어? 아니, 내가 도움을 좀 받은 일 있어서. 그게 뭔데? 별일 아니야. 도대체 그게 뭔데? 밤마다 만나서 뭐 하는 거야?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됐다. 그만하자. 너 지금 나 못 믿는 거야? 그래? 아니면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만나냐고. 이거 한번 입어볼라 그랬다. 내 몸에 맞지도 않는 드레스. 나한테 딱 너 같은 드레스 한번 입어보겠다고 구찌 씨하고 밤새 운동하고 난리쳤어. 왜?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. 왜 이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해? 그래, 나 답답한 거 알아. 근데 적어도 넌 날 믿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한테 난 그 정도밖에 안 돼? 너 정말 실망이야.